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중 모니터를 두 개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다중 모니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HDMI 포트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. 물론 요 HDMI가 아니고 이건 RGB. 요거 DVI지요? 이런 포트가 있어도 되긴 되지만, 이런 포트를 연결하면 소리가 안 나거나 소리를 따로 연결해야 돼요. HDMI는 이거 포트 하나에 비디오하고 음성과 비디오가 같이 송출이 되기 때문에 HDMI로 연결을 하면은 그 세컨드 모니터, 저 같은 경우는 TV지요. TV에 이쪽 컴퓨터에 모니터 화면도 나오고 소리도 다 나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HDMI가 두 포트, 두 개가 달려있는 그래픽 카드. 요즘 뭐 그래픽 카드 가격도 아주 뭐, 램이 용량이 큰거 아니면 싸니까 이 HDMI 포트가 두개 달린 그래픽 카드를 가지면은 다중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제어판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클릭하면은 디스플레이 설정이 나오죠. 여기서 지금은 이게 이렇게 나오지만 이 설정하기 전에 여기 모니터가 두 개가 나옵니다. 이게 두 개를 연결했을 경우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 뒤에 HDMI 포트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컴퓨터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모니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았고요. 여기서 1에만 표시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하고 2하고 이렇게 모니터 두 개가 있을 때 이쪽 모니터만 나오고 2에만 표시하면 여기만 나옵니다. 이렇게 하면은 모니터 두 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리고 디스플레이 확장을 해버리면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. 이건 디스플레이 확장해버리면은 이쪽 컴퓨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다른 그냥 저쪽 다른 모니터에만 보여요. 물론 그렇게 돼도 키보드에 윈도우 키 있잖아요. 윈도우하고 P를 계속 몇번 누르면은 나타나요. 나타나기는. 그러나 처음에 잘못하면은 여기 확장했다면은 당황해가지고 이제 망치니까 이 복제를 하셔야 돼요. 디스플레이 복제. 복제를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. 그냥 다중 모니터. 복제하기 전에는 모니터가 하나만 두 개가 나오고요. 그래서 복제를 하면 다중 모니터 이렇게 나오고 이 모니터하고 다른 모니터하고 두 개가 다 보입니다. 그두 개가 다 보이는 거는 지금 이거는 이 컴퓨터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화면 캡처로 보여드리는 거고요. 모니터 두 대에서 나오는 거는 이 지금 그 설명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이쪽 모니터하고 저쪽 모니터하고 이렇게 두 대가 보이게 돼요. 이거는 이제 TV인데 그냥 TV가 아니고 TV 모니터입니다.